레디 액션. 자, 이번에 우리 533쪽에 보시면 조세 제도가 나옵니다. 조세 제도는 아까 우리 토지 제도는 저번에 했으니까 지난 시간에 바로 조세 제도로 가시면 조세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토지에서 나는 세금을 전조라고 한다. 그다음에 집집마다 부과하는 특산물 내는 것을 곡물 혹은 곡납이라고 한다. 그다음에 신역, 사람 몸에다가도 세금을 부과하는데 이걸 신역 혹은 부역 혹은 역역이라고 한다. 그 신역, 부역, 역역에는 두 가지가 있다. 군대 복무하는 군역과 그 다음에 삽질시키는 노동력 증발하는 요역이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수취제도 중에서 우리 페이지 533쪽 수취제도 요거를 보시면 첫째 전조. 이거는 토지에서 나는 세금이라고 그랬습니다. 전조는 미리 쓸까요? 토지. 토지에서 걷는 건데 국초에는 10분의 1이었습니다. 10분의 1조. 쌀조짜 써가지고 1결당 10분의 1이었는데 1결의 수확량은 300마리 수확되는 면적을 1결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지주의 입장에서 땅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산량의 10분의 1을 다 이렇게 내는데 결국은 10분의 1이면 30마리 되는 거죠. 국초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요게 세종 때가 되면 세종 공법 실시하면서 20분의 1조가 된다 그랬죠. 20분의 1조 1결당 1결의 수확량은 400말로 세팅한다 그랬습니다. 기억나죠? 400말. 세종 때 공법. 이게 쭉 원칙이 이어져서 16세기 갑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공납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납. 공납이라고 하는 거는 현물 내는 겁니다. 현물로 내는 건데, 이거는 집에다가 부과하는 거라 그랬어요. 집에다가. 호세. 집에다가. 집. 가호에 따라서 부과하는데, 여기에는 상공 있고 별공이 있습니다. 상공, 별공. 상공은 정기적으로 내는 거죠. 정기적으로 1년에 두 차례 냅니다. 그 다음에 별공은 수시로 내는 거죠. 별공. 이거는 수시로 걷는 거. 어떤 게 힘들겠어요? 수시로 걷는 별공이 힘들겠지. 자, 이게 이제 공납이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집이 기준일 때 누가 유리하고 누가 불리한지도 떠올려야 되겠죠. 유리한 사람은 누굴까요? 집이 기준이면 유리한 사람은 양반 대지주는 유리합니다. 양반 대지주. 왜? 땅은 겁나게 많아. 땅은 많은데 집은 한 채야. 집은 한 채인데 한 채의 면적이라든가 건물의 개수가 다르죠. 그래서 땅은 겁나게 많은데 건물은 한 채, 집은 한 채라고 하더라도 한 채가 99칸이나 돼. 그런데 한 채로 지기 때문에 양반 지주는 유리한데 불리한 건 누구겠어요? 불리한 건 여러분 조상들을 불리합니다. 전호농민이라고 하는 전호농민. 개뿔 땅은 없는데 자기 땅은 없는데 남의 땅은 빌려 경작하는 사람이 전호농민인데 집은 짓고 사니까 똑같이 한 채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집하고 이건희 집하고 똑같이 같은 액수를 세금을 낸다. 그러면 이건희만 웃고 있겠지, 그지? 여기 그래서 아 공납은 이거구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신역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신역. 요거는 다른 말로, 부역이라고도 그러고, 또 다른 말로 역역이라고도 한다. 사람 몸에다가 부과하는 거라 그랬죠? 이거는 군역도 있고, 요역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요역. 군역은 군 복무하는 거죠. 이건 저번에도 했습니다. 세조 때 보법. 이게 바로 군역제도니까. 군 복무. 1년에 약 대체적으로 16개월당 2개월을 복무하고 다시 내려오고 정군이 되면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16살부터 몇 살까지? 60세가 되면 면역이 된다. 요역이라고 하는 거는 사들고 노동력을 증발하는 겁니다. 노동력.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공납제도 하기 이전에 전전했으니까 신역 중에서 군역은 우리 했으니까 다시 한번 복기 한번 해볼게요. 보법 세조 때, 그지? 세조 때 보법 세조. 그다음에 이것이 나중에 문란해진 게 이제 뭐냐? 대립화 현상이 생긴다 그랬습니다. 15세기 말부터 대립화. 다른 사람을 돈 주고 사서 대신 세우는 것, 이걸 우리가 대립이라고 한다, 그지? 15세기 말부터 이런 현상이 생겼고. 그래서 우리가 유승준, 스티븐 유라고 하는 애를 이렇게 욕하고 있는 이유도 거기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요것이 더 심해지면 16세기에 반군 수포 현상도 생기더라. 반군, 군역에서 해방시켜주는 대신에 받을 수 군포포, 군포를 받는 그런 현상이 많아지는 것이고, 16세기. 이건 병역 비리죠. 이것을 제도화한 것이 뭐라고 그랬어? 요걸 제도화한 것을 군적 수포제라고 했다. 군적, 그 병적 기록하들 군적이라고 하는데, 병적 기록하들인 군적에 올라간 애들은 의무적으로 가는 대신 배에 두필 내면은 합법적으로 빼주는, 골 때리는 경우 이걸 군적 수포제 이렇게 얘기한다. 군적 수포제. 아, 16세기 중종 때 아예 제도화시켜요. 그래서 이 군적 수포제라고 하는 것 때문에 결국은 두필 내면 면역이 되기 때문에 군역이라고 하는 것이 양반과 상민을 가르는 신분적인 척도가 돼버린다 그랬어. 에? 이런 상태에서 전쟁 났으니 막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막죠. 외란, 뿅, 그지? 예, 터진다. 요역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인정의 다과였습니다. 아, 처음에는 원칙이 인정의 다과. 인정의 다과. 인정은 사람 수입니다. 사람 장정의 다과에 따라서 부과하다가 나중에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계정법이라 그래. 처음에 기준이 기준. 계정법. 장정, 인정, 사람 수에 따라서 부과하다가, 이거는 계정법은 인정의 다과입니다. 인정의 다과. 많고 적음에 따라서 아홉 등급으로 나눠가지고, 고려 시기부터 부과하다가, 이걸 계전법으로 바꾸는 때가 있습니다. 계전법이라 그래, 이걸. 계산한다. 토지를 계산으로 계전법으로 바꾸는 게 있는데, 이건 토지 기준입니다. 예, 토지 기준. 근데 계전법으로 바꿨을 때 이게 누구냐면 세종도 그랬고요. 세종 때 계전법으로 바꿨을 때 오결출일부제였습니다. 아, 오결출일부제. 토지 다섯 결을 가지고 있는 사람당 한 명을 차출해서 삽들게 한다. 이게 이제 오결출일부제인데 이거보다는 여러분이 이제 꼭 기억해 둬야 되는 거는 성종 때가 되지 않습니까? 성종 때가 되면 토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성종 때 시작은 아니고 이제 세종 때 시작인데 성종 때는 액수가 팔결출일부제입니다. 팔결출일부제. 토지 여덟 결당 한 명의 장정을 뺏어쓴다. 이게 팔결출일부제고 단 6일은 의무입니다. 1년에 6일은 의무적으로 삽들고 일해야 되고 수령이 그러나 이제 임의징발 같은 게 많아가지고 농번기는 피하라고 돼 있지만 6일을 의무적으로 또 6일 이상이었겠죠. 사실상은 원칙은 뭐 무너지라고 있는 거니까 거의 자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끝나고 그럼 이제 공납제도가 있는데 공납제도도 상공이 더 정기적으로 내는 것이고 별공은 수시로 내는 것이어서 별공이 더 부담이 큰데 요게 16세기가 되면 가장 불안한 게 공납제 폐단이 가장 불안합니다. 16세기에 공납제 폐단, 공납제의 폐해가 장난이 아니더라. 폐해. 극에 달하는 시기가 16세기인데, 그럼 공납제 폐해가 전체적으로 어떤 게 있느냐? 이런 게 있습니다. 첫째, 현물 징수가 어려워요. 현물 징수가 어렵더라. 왜? 내더라도 나르는 와중에 뭐 중앙으로 나르는 와중에 썩는 것도 많고 또 썩는 걸 대비해서 그걸 또 그만큼을 또 추가로 미리 징수한다든가 현물 징수하는 게 일단 곤란하고 두 번째 상공과 별공 중에 별공의 부담이 겁나게 심하고 수시로 거두니까 농번기에 환장하겠죠. 세 번째 진상품을 농민에게 전가하는데 진상이라는 게 뭐냐? 예, 진상아 이게 아니고 진상은 상, 곧 임금에게 특산물을 바치는 걸 지방관이 특산물 바치는 걸 진상이라 그래요. 진상품을 농민에게 전가하더라. 진상을 농민에게 전가하더라. 그냥 잘 보이려고 농민한테 야 천년산 산삼을 구해오거라 뭐 있다고 얘기한다든가 환장하죠. 천년산 산삼이 어딨어? 이런 것들이 이제 쉽지 않기 때문에 농민에게 전가한다. 이 조선 후기에 영조 때도 정조 때도요. 정조가 자기 종친 중에서 아주 그래도 좀 착한데 관직에도 없고 그래가지고 좀 지방관으로 내보낸 애가 있는데 얘가 고마워서 그런지 정조한테 이 진상을 좀 아주 귀한 걸막 보내고 그러니까 한양에 올라온 김에 불러가지고 그럽니다. 궁궐로 불러가지고 네 뜻은 잘 알고 있으니 진상을 굳이 바치지 말거라 이렇게 했거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바쳐요. 그래도 정조가 처벌하지 않습니다. 선물 주는 거 뭐 마다하진 않지. 그래서 진상품을 농민에게 전가한다든가. 네 번째, 우리 지역에서는 전혀 생산도 안 되는데 그걸 막 특산물로 부과해요. 부산물의 징수라 그래. 부산물. 생산되지 아니하는 것을 마구마구 징수하더라. 부산물을 징수한다. 우리 지역에서는 개고기밖에 안 나오는데 펭귄을 내라고 해. 에이씨, 이런 환장하겠네. 또 인어공주를 가면 바쳐라. 이런 인어공주가 어딨니. 펭귄 되겠다. 또 부산물을 징수한다는 거. 또 하나 가장 문란한 게 뭐냐면, 맹자가 하는 얘기가 또 이런 게 있어요. 가정 맹어호다 이런 말이 있어.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도 더 무섭다. 그 폭정은 가정 맹어호라고 하는데, 이런 것처럼 제일 무서운 건 인간이에요. 지방관의 횡포, 이거 우리가 박납의 폐해라고 얘기합니다. 박납의 폐해다. 그래서 제가 개념 파악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수험생들 뿐만 아니라 대학생들한테도 박납이 뭐냐라고 물으면 다 모든 사람들이, 학생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대신 내는 거예요. 뭐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신 내는 게 왜 그게 폐해입니까? 대신 내면 고마운 거지. 개념을 모르고 외워대서 그런 거야. 아, 그거는 박납이라는 것은 막을 빵, 디펜스한다. 막을 빵, 납부할 납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막는 것, 납부하는 것을 막는다는 뜻이죠. 그럼 농민들이 어렵게 구해가지고 관청에다가 내면 관청의 수령들은 사과를 내더라도 이걸 커트시켜요. 수령들이 지방관이 막는 거야. 막을 빵, 납부할 납. 이렇게 딱 빨갛게 녹잇고 흠결 없는 사과를, 동그란 걸 냈는데 이걸 다 커트시켜. 야 인마, 가져가, 가져가, 가져가. 막는 거야. 왜요? 그러면 야 인마, 이런 사과 내란 말이야. 이렇게 별 모양으로 된 거, 이런 사과를 내라 그래. 그럼 이 농민들 환장하지. 아니 이런 사과 어디 있습니까? 해가지고 그럼 깎아서 냅니까? 그랬더니 닥치고 해가지고, 야 이런 사과 만드는 내가 봤는데 해가지고 얘 걸 대신 내주는 거야. 중앙에다가 10개를 내줄 테니까 얘 거, 너니까 봐주는 거야. 그래서 10개 이렇게 어렵게 구해서 내줄 테니까 너는 비록 동그랗고 빨갛고 흠결 없는 사과지만 또 이거 까만 점도 있어. 더 맛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나한테 1000개를 내거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박납이에요. 알았죠? 100배가 되지 않으면 받지도 않는다고 할 정도로 폐단이 컸기 때문에 박납의 폐야. 그래서 농민들은 에라이씨 하고서 이제 도망가면, 국가의 반감을 가지고 도망가면 국가도 손해지요. 여러모로 해서 이런 것이 비일비재했던 상황이 16세기이기 때문에 당시에 뜻 있는 선각자들은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고쳐야 되겠다. 그럼 박납의 폐는 결국은 관리의 부정이라고 적어야 돼. 관리의 부정과 비리, 이게 박납인데, 이래서 개혁안이 나옵니다. 16세기에 개혁안이 나와요. 공납제도를 개혁해야 합니다. 개혁안이 대두되었는데 그 개혁안으로 나온 게 뭐냐. 그러면 16세기 아까 한 것 중에 토지제도 한 것 중에서 뭐 배웠습니까? 지주전호제가 그게 따른다 그랬죠. 그러니까 토지 많은 양반들이 겁나게 많으니까 그러면 기준을 집집마다 걷지 말고 토지를 많이 소유한 사람에게는 많이 내게 하자. 그래서 대공수입법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대공, 곡물을 대신하여 받을 수 쌀미, 쌀로 대신 걷자. 대공수입법이 주장되는 거예요. 그럼 이 대공수입법이라고 할 때의 기준은 뭐가 되는 거예요? 토지 결수가 되는 거죠. 토지 결수. 토지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내는 거고 토지가 없는 사람은 공납이 부담해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럼 이 양반이 찬성하겠어요? 반대하겠어요? 딱 많은데 지주한테 부과한다 그러면 반대하겠지. 성공하겠어요? 실패하겠어요? 당근 실패합니다. 그럼 이런 주장을 한 사람이 누구냐? 그 유명한 맨 처음에 조광조입니다. 조광조. 정암 조광조. 두 번째 율곡 이이. 세 번째 서해 유성룡. 이런 사람들. 네 번째 오여 정시용. 정시용. 21세기도 살아계신 분이죠. 정시용. 이제 여러분. 이런 분들이 이렇게 토지 결수를 기준으로 곡물을 대신해서 쌀로 걷자는 주장을 하는데, 양반이 반대해가지고 실패하더라. 물론 이분들은 다 양반인데도 불구하고 선각적으로 이제 얘기한 거죠. 양반 반대. 양반 반대. 그래서 여러분들, 지배층과 지도층은 다른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뭐가 되는 거야? 지도층이지. 사회의 지도층이라고 얘기해요. 지도층, 지도자라고 하는 리더.
정치 권력을 가지고 권력이 있을 수 있어. 그지? 근데 좋은 일에 쓴다. 선한 일에 쓰거나 혹은 공동체를 위해서 노력을 하거나 그러면 이런 사람은 지도자라고 하는 거야. 지도자. 권력은 있는데 악한 일에 쓴다. 사익에만. 이런 경우를 지배자라고 하는 거야. 지배자. 나쁜 세기들이죠. 재력도 마찬가지. 경제력이 겁나게 부자가 되는 건 좋은데, 이 부자가 되는 걸 선하게, 응? 또는 기부도 좀 많이 하고, 사회를 위해서 좀 많이 쓰고, 자신도 기뻐하고, 또는 사회도 발전시키고, 이런 거 우리가 지도자라 그래. 지도자. 근데 돈 가지고 악하게 쓰고, 착취하고, 그 착취하게 해서 남을 또 지배하고, 이거 우리가 지배자라 그래. 그래서, 검사장이 뭐 해치거리하고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정치 권력 가지고 해치거리했기 때문에 지배자인 거지. 그러니까 이 뉴스에 나올 때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무슨 지도층 이야기니까 지배층이지. 그래서 그러면 권력이나 재력이 없는데 그냥 선하기만 하다. 그냥 선량한 개인이죠. 그죠? 소시민, 선량한 개인. 그지? 근데 권력도 개뿔도 없는데 악하다. 깡패지 뭐야. 재력도 없는데 악하다. 이거 좀 곤란하지? 예. 도적이겠지. 그지? 그래서 지도층과 지배층은 다르게 써야 됩니다. 에? 방송에서도 개념 없이 쓰고 있던데. 자, 어쨌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가치인데 16세기 개혁안이 대두 됐어도 안 된다. 근데 이게 그 뒤에 뭐가 터졌어? 외란이 터집니다. 아, 외란. 그 뒤에 어차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제도화된 게 뭐냐? 대동법입니다. 그 유명한 제도화된 것이 대공수입법이 그대로 제도화된 것이 대동법이다. 대동법. 와우. 조선 600년 역사상 최고로 중요한 개혁이 대동법이에요. 광해군 때부터 시작한 거지. 그지? 대동법. 요거는 광해군 때부터. 숙종 때까지. 이것도, 그럼 양반이 찬성하겠어요? 반대하겠어요? 반대합니다. 하기 때문에 100년 걸려요. 1608년부터 시행해가지고, 1708년도 황해도까지, 경기도부터 황해도까지 확대되는데, 100년이나 걸린 이유가, 누가 반대해서? 저 양반 지주. 특히 지배층이 반대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그 임진왜란 터진 이후에 어차피 될 것인데 미리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죠? 그럼 민심도 좋아지고, 국가 또, 단결력도 좀 좋아지고 했을 텐데, 기가 막힌 노릇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선은 16세기 말에 왕조가 바뀌었어야 한다. 난 이렇게 보는데. 어쨌건 요게, 대동법으로 귀결됐다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단, 대동법은 상공만 개혁된 겁니다. 뒤에 가서 우리 조선후기 할 건데 상공만 개혁된 거예요. 개혁. 별공은 여전히 있습니다. 별공은 수시로 걷는 건 여전히 있는데 상공만 개혁된 것이다. 이제 쌀로 내는 거죠. 대동법은 광해군 때는 16말 냈습니다. 1결당 16말을 냈고 그러면 숙종 때는 얼마로 이제 확정이 되느냐면 12말 놓고 개정이 돼요. 12말. 1결당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12말 이렇게 내고 2결을 가지고 있다. 그럼 이제 두 배로 내는 거죠. 24말. 이렇게 내는 건데,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 한 번. 1월하고 7월 달에 각각 한 번씩 상공은 1년에 두번 내거든요. 자, 그래서 대동법은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농민들이 주로 쌀, 배, 동전으로 내거든. 지방 관청에다가 주로 쌀이라든가 현물 대신에 배라든가 동전 이런 걸로 대신 냅니다. 그럼 지방 관청에서 수령들은 유치미를 남겨놔요. 유치미 한말 정도를 남겨요. 상반기 한 말, 하반기 한 말, 뭐한말한말두 말을 남겨놓고 상반기 하반기 나머지 중앙에다가 올리는 쌀이 있는데 그 중앙에 올리는 쌀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상남미라고 한다고. 상남미. 요것도 바꿔서 시험 문제 냈습니다. 그리고 지방 관청에다가 내는 건 상남미를 냈다. 안 돼. 유치미를 내고 유치미 남겨놓죠. 유치미고 지방 관청에서는 그 다음에 중앙에 다루는 게 상남미인데 중앙에서 그 상남미를 거둬들이는 그 대동미입니다. 총체적으로는 대동미라고 하는 쌀을 거둬들이는 관청을 선해청이라 그래. 선해청. 이것도 대동법을 시행했을 때 나오는 관청입니다. 베풀선 혜택해 관청청. 백성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관청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동법은 굉장히 중요하죠. 대다수 농민들은 토지가 없고 몰락 농민들로 전락해 있기 때문에 그런 농민들 80~90%한테 도움이 되는 정책은 그게 바로 공동체를 위한 정책이고 노력이고 혜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선해청이라고 한다. 선해청. 그럼 나중에 조선 후기에 군비 확장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선해청에서 받아들이는 상남미는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유치미는 감소하겠죠? 그럼 감소분은 또 어떻게 하겠어? 그러면 관리들이 월급을 쪼개고 또는 뭐 월급을 감봉을 해주세요. 뭐 이런 건 없죠. 그래서 다시 또 농민에게 겁나게 부담을 시켜. 요게 이제 문제가 되긴 하더라. 뭐 다정법 뒤에 가서 또 할 테니까. 그래서 우리 조선 전기에 마련된 조세제도 지금 이렇게 다 끝낸 겁니다. 오케이? 그런 다음에 이제 나중에 요 전조가 임진왜란 이후에 영정법이라는 걸로 바뀐다 그랬죠. 이게 마지막입니다. 이게 조선 후기에도 이거는 17세기 인조 때죠. 17세기 인조 때. 그러면 영정법은 영원히 고정해서 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세종 때 군법 실시했을 때 전분 6등 연분 9등 특히 연분 9등 때 상상년은 20말 하한년은 4말이었지 않습니까? 최저액이 임진왜란 이후에 많이 거둘 수 없으니까 사람 다 죽고 농토 황폐화되고 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 16세기에 어차피 전조 그 전세율도 최저에서 놀고 있었어요. 4말에서 6말 정도 그렇게 놀고 있기 때문에 고정화되는 추세였기 때문에 전쟁 끝나고 더 어려우니까 일결당 농사 잘 되든 안 되든 4말만 고정합니다. 4말 고정. 이걸 영정법이라 그래. 일결당. 그러면 영정법은 전세가 인하된 거죠. 전세가 인하된 거기 때문에 최저율로 고정시켰기 때문에 최저 X로. 그러면 전세가 인하되면 누가 유리해요? 양반 땅 많은 사람만 유리하지, 그치? 양반 지주만 유리한 거지. 오늘날 말하면은 법인세라든가 뭐 이런 것만 감소시켜준 거랑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 전후 농민은 유리하려면 뭐가 유리해? 다운돼야 유리합니까? 지대라고 하는 것이 다운돼야 유리한데 그건 건드리지 못하더라. 양반 지주만 유리했다. 그러니까 이건 중요한 정책이야? 안 중요한 정책이야? 안 중요한 정책이지. 이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기순서 영정법 이렇게 본다. 그러면 인조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다음 왕 된 사람이 효종이죠. 효종 때는 수등 이척 방식을 썼던 세종대하고 다르게 양척 동일법을 씁니다. 양척이라는 측량하는 자를 동일하게 1등 전척을 기준으로 하나로 고정 세팅을 해요. 그래도 상관없는 것이 어차피 내가 가장 안 좋은 땅을 가지고 있었어도 네 말 최저 X로 고정시켰기 때문에 측량하는 자는 그냥 1등 전척 하나로 정한다. 이걸 효종 때 양척 동일법 혹은 동일 양전척제 이렇게 부른다. 오케이? 됐죠? 마지막에. 자, 이래서 우리 세제 수치제도를 전조, 그 다음에 공납, 역 이런 부분으로 나눠서 봤습니다. 자, 그러면 533쪽에 과정법 시행하면서 공법 시행했고 중간에 세종 때죠. 별표해야 돼. 공법은 전분 6등, 연분 9등. 특히 5번하고 6번 아주 중요하게 봐주십시오. 그래서 전분 6등이라고 하는 것을 전분 9등이라고 바꿔치기 한다든가 연분 9등을 연분 6등이라고 바꿔치기 한다든가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전분 6등은 비옥도에 따라서 난다고 했죠. 요것에 의하면 일결의 수확량은 고정시키고 면적을 다르게 하는 것이다. 이걸 바꿔서 면적을 고정시키고 일결의 수확량을 다르게 정한 것이다. 이러면 틀린 거지. 그치? 예, 조심하세요. 자, 넘겨보시면, 다펌손실법, 이건 뭐예요? 국초에 과정법 시행 초기에 전주가, 그 수조권을 받은 관리가 직접 풍용도를 지가 정하고 직접 걷어가더라. 이걸 이제, 다펌손실법이라고 그랬고, 그것의 문제점이 컸기 때문에 세종 때는 정부가 다펌하는 것으로 바꿨는데 이것을 공법이라고 한다. 다음, 수등이척, 수지척, 이건 뭐 통과하세요. 수지척은 손가락으로, 면적을 이렇게 멀리서, 손가락, 가락지, 손숫자, 가락지 해가지고, 손 두 개, 세 개, 손가락 세 개, 이런 식으로 이제 면적을 딱 재는 거 수지척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걸 나중에 세종 때 주척으로 이제 바꿉니다. 주척으로. 주나라 고대의 자. 그 다음에 연분 9등 전분 6등 체크해야죠. 그 다음에 사료 맨 아래 조선의 수치제도 534쪽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535쪽에 보면은 양전사업이라는 말 나오죠. 양전사업은 토지를 측량한다는 뜻이. 요건 토지 분배는 아닙니다. 양전사업. 특히 세종 때는 공법을 시행할 때 관리들이 반대하니까 그러면 백성들에게
좋은지 나쁜지를 직접 물어가지고 찬반 여부를 보고하라 해가지고 무려 18만여 명에 가까운 백성들한테 다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수령들이 그걸 보고하니까 무려 70%의 농민들이 찬성합니다. 그 법이 좋을 것 같다 해가지고 그래서 밀어붙인 것이 바로 세종 때 공법이라는 거예요. 그건 지구상에서 가장 최초로 여론조사를 통해서 밀어붙인 이게 바로 이제 공법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양전사업은 20년마다 하는 것이 원칙인데 다 지켜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지대장 우리가 양안이라고 그래요. 토지대장 양안. 그러면 535쪽에 나오는 이 양전사업 사료 쭉 읽으셔야 되고 전분 6등이 나오죠. 도표 1등 전부터 6등 전까지. 통상 4배 정도가 1등 전보다 6등 전에 면적은 더 많지만 수확량은 다 400말로 고정시켰다. 그 다음에 오른쪽 연분 9등법 상상년부터 하하년까지 그래서 등급마다 두 말씩 20말에서부터 두 말씩 줄여 들어가면 이렇게 되겠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넘기시면 이 공납제도가 나오죠. 공납제 도표를 보시면 알겠지, 그지? 원래 공납은 현물세로서 집집마다 내는 가호세 성격인데 이 가호세 성격이어서 이것이 누가 유리했냐면은 양반 지주가 유리했었는데 토지 결수를 바꾸자는 주장이 16세기부터 나오긴 했지만 수미법입니다. 그런데 안 되다가 이제 조선 후기에 17세기 광해군 때부터 대동법 시행하면서 쌀, 배, 동전 등으로 세 가지를 다 내는 게 아니에요. 그걸 골라서 내게 되는데 단 익류 지역도 있습니다. 익류 지역은 함경도하고 평안도는 그 이후에 이 밑에 지방처럼 대동법을 시행하진 않는다. 수령이 알아서 관장해서 걷는데 그래서 이제 거긴 백성들이 세금을 내긴 하는데 중앙으로 나르지 않는 곳 자체 경비를 위해서 예컨대 함경도는 군사비 명목으로 또 평안도는 사신 접대비 명목으로 이렇게 이제 남겨두거든요. 이걸 익류 지역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대동법은 굉장히 중요하다. 조선 역사상. 그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공납은 상공과 별공이 있고 또 진상이라고 하는 지방관이 올리는 특산물도 있는데 별공의 부담이 심하고 진상품을 농민에게 전가하고 그래서 공납의 폐단이 전체적으로 공납제 폐단은 이걸 공납제 폐단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개선안으로서 이제 수미법이 대두됐는데 누구? 조광조, 리리, 유성룡 그리고 정시용 이런 분들. 자, 또 박랍의 폐해가 장난 아니다. 오른쪽에 537쪽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 그지? 박랍의 폐해 537쪽에 있다 그랬습니다. 에? 지금 사료 페이지 537쪽에 박랍의 폐해와 관련된 사료가 이거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와요. 맨 아래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박랍이라고 하는 것의 자체 의미가 뭐다? 납부하는 것을 막는다. 이런 지방관의 횡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537쪽 굉장히 중요한 사료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넘겨보세요. 538쪽에 보면은 16세기 농민들의 처지가 어떻다? 환장하는 거지. 그래서 임꺽정 하나 떠올리세요. 특히 사료에도 백성으로서 농지를 가진 자가 없고 농지를 가진 자는 오직 부상되고 사족집 뿐이다 라고 할 정도로 고려 후기도 어땠습니까? 권문세족은 산천을 표로 삼아 주군에 걸쳐서 자기 땅이 어딘지도 모른다고 대토지를 소유한다고 하는데 고려사에 나타나기를 백성들은 송곳으로 꽂을 만한 땅도 없다라고 돼 있어. 이게 16세기와 뭐가 다르냐? 오늘날도 마찬가지지 뭐. 자, 그래서 임꺽정. 그래서 우리 도적 중에 도적이라고 칭하지만 의적으로 키운 우리 영웅들 있잖아. 민중의 영웅. 15세기 말에 연산군조에 실존했던 홍길동. 16세기 명종 때 임꺽정. 17세기 숙종 때 장길선. 19세기 20세기 초 이때 활빈당. 다 실존했던 우리 형아들이에요. 의적의 형아.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러면 타임머신 여러분 주어진다. 그러면 어디 몇 세기를 가고 싶습니까? 타임머신 있을 때 16세기 갔다 세팅해놓으면 뒤진다고 봐야 돼. 굶어 뒤지든 아니면 임진왜란 떨어지든 뭐 뒤진다. 나는 타임머신 15세기 딱 연도도 세팅할 거야. 언제? 1418년 세종 즉위하는 무렵 1450년까지가 세종 제위거든요. 딱 그때까지 세팅하고 한번 가서 야 어떻게 했는지. 그 다음에 또 한번 있다면은 1592년 임진왜란 터지기 전에 타임머신 타고 딱 가가지고 일본에 가서 도요토미 히데요시 요 개새를 한번 죽여버리고 역사에 개입할 수 있다면 과거에. 자, 뭐 그런 일 있으면 좋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538쪽에 밑에 보면 부역제도 나옵니다. 3번에 신역이라고도 부르고 여역이라고도 부르고, 그지? 세금 부자야. 역에다가 사람 노동력 몸에다가도 세금을 부과한다. 여기에는 군역과 요역이 있는데 이건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특히 양반들은 관직에 나가면 그것을 군 복무도 대체하는 것으로 봅니다. 신역이라 그래가지고 관직 복무를 대체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양반 직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군대 안 간다. 또안 가는 사람이 누구냐? 양반의 아들 중에서 관직에 나가지 않고 있는 애들은 원래 가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알았죠? 그런데 16세기에 군적 수포제 하에서는 아예 두필려면 안 가기 때문에 양반 지주들은 다 빠지고 자식들, 그 다음에 부농도 군포 두필낼 수 있으면 안 가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군역은 보법이었는데 대립파 반군수포 현상, 이걸 제도화시킨 것이 군적 수포제. 여기서 임진왜란한테 작살나서 나중에 17세기에는 또 제일 문란했던 게 이제 군역 부분이기 때문에 17세기에 군역을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요. 이게 양역 변통론입니다. 양인들이 짊어지는 군역을 변통시켜서 바꾸자. 이게 양역 변통론인데 소변통론도 있고 대변통론도 나옵니다. 538쪽에 보시면 도표에. 여기서 소변통론은 유포론하고 간포론 같은 게 소변통론입니다. 작게 바꾸자. 작은 범위로. 유포론은 놀고 먹고 떠돌아 다니는 애들한테도 군포를 징수하자. 이게 유포론이고. 그다음에 간포론. 요거는 농민들이 두필 내는 것을 한 필로 줄여주자는 것이 간포론 혹은 간필론입니다. 간필론인데, 그 다음에 이것조차도 어려워서 안 됩니다. 17세기에 대변통론도 나옵니다. 와우, 결포론. 이거는 토지 결수를 기준으로 군포를 징수하자. 그럼 양반이 반대하겠죠. 자기 땅 많으니까. 그 다음에 호포론, 집집마다 걷자. 지포자 써가지고. 그러면 양반도 더 내는 거죠. 양반이라도 몰락 양반 같은 경우는 토지가 없을 수도 있는데 집집마다 걷자고 하는 호프로는 빠질 수가 없는 부분이 있겠지. 더 강한 게 있어. 구전론. 인구마다 1인당 내자. 와우, 가장 강력하네. 그러면 소변통론도 안 되는데 대변통론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다가 요게 1750년 영조 때 가면은 영조 즉위 25년 때 가서 균역법이라고 하는 것이 시행되는 거예요. 그것도 간포론이 반영돼가지고 한필로 경감시켜주되 유포론이 반영돼가지고 선무군간포 한필을 징수하고 나머지 부족부는 어장세 염세 선박세를 왕실히 걷지 않고 개인적으로 먹었는데 국가 재정으로 돌리겠다. 그러니 니네도 조금은 내줘라 해가지고 토지 많이 가지고 있는 양반 지주한테 결작 두 말을 걷어요. 일결당. 이게 군역도 부분적으로 전세화되고 있구나. 그리고 선무군간포 어장세 염세 선박세 결작 이세 가지로 군역 제도의 이 군역법을 보충하는 방법으로 썼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흥선대원군 때 가면은 호포제라고 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시행하더라. 그건 뒤에 가서 보시면 되겠네. 자,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가시면은 300 539쪽에 요역 4번 동그라미 4번 있죠? 별표하세요. 요역의 징발 기준은 고려와 조선 초기까지만 하더라도 계정법이라 그래가지고 계산한다. 정, 인구, 장정의 많고 적음, 집안에. 그래서 호별 구등호제에 따라서, 구등호제라고 좀 적으세요. 9등급으로 나눠가지고 요역을 징발했었는데, 요게 세종 때 계전법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계전법으로 바꿔가지고 토지 결수 5결당 1명을 뺏는다. 이거 우리가 5결출 1부제였는데 최종적으로 완비된 것은 성종 때. 이게 중요해. 성종 때 B 별표. 8결출 1부제다 해가지고 토지 8결당 1명을 뽑아 쓴다라고 제도가 바뀐다는 얘기. 이게 고정화됩니다. 자, 그래서 군역도 힘들고 요역도 힘들고. 피지배층은 이렇게 힘들게 살았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군역의 요역화, 언제부터? 보법이 무너지면서 대립화하는 현상이 생기면서, 군역이 요역화되기 때문에 대립화시킨다고 그랬죠. 군대 가서 맨날 삽질만 시키고, 정부 땅 경작하게끔 만들고, 이래서 결국은 대립화 현상이 생기고, 더 심한 것이 반군수포 현상 혹은 반군수포제. 사실 제도는 아니지만 이것이 제도화된 것을 우리가 군적 수포제라고 한다. 정부도 알아요, 이런 폐단을. 근데 지방관이 삥 뜯으니까 야 인마 그럼 왜 네가 먹어 해가지고 정부가 먹는 걸로 바꾸더라. 이걸 군적 수포제 이렇게 본다. 됐죠? 예스. 자, 그다음에 우리 541쪽에 토지제도 요거 했었으니까 중요하니까 그다음에 넘겨보시면 542쪽에 박스는 안 보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에 과점법하고 전시과의 차이점이 있어요. 543쪽에. 그래서 사료에 전시과는 전지하고 시지를, 특히 전지는 전국적 규모의 5도 내 양계를 제외하고 설정됩니다. 반면에 과전법은 사전 경기 원칙이라 그래가지고 사전, 그 수조권상 관리에게 주는 수조지인 사전은 경기도 내에 한정한다. 이게 사전 경기 원칙이야. 단, 태종 때는 하삼도, 전라, 충청, 경상도 지역으로 수조권 설정 지역이 넘겨진 적도 있는데 다시 토호가 되고 관리가 어렵고 그러니까 사전 경기 원칙을 다시 실시한다. 경기도 내로 환원하는 것은 세종 때. 그러면서 세종 때 과점법 체제에서 공법을 시행했었는데, 공법은 계속 지속되다가 현지 관리에게만 주는 토지 수조권 제도를 직전법이라고 한다. 세조입니다. 응? 세조. 그러면서 현지 관리에게만 주던 직전법 체제에서 국가가 수조권을 대행해서 걷어가지고 지급하는 것을 관수, 관에서 걷어들여서 관에서 지급한다. 성종 때 관수 관급 방식이야. 그러면 수조권상 관리가 토지 지배력은 약해졌죠. 그런데 국가의 수조권상 토지 지배력은 강화됐다라고 하는 걸 알아두시되, 단 음성적으로 국가가 의도한 바는 아니었으나 오히려 양반 지주의 대토지 겸병은 더 심화되더라. 자, 그래서 544쪽에 보시면 과점법에서 직전법으로의 변화도 알아두셔야 되고, 사료. 직전법 폐지, 최종적으로. 요거는 명종 때, 직전법이 폐지되는데, 그 결과, 녹북만 유지가 되는 것이고, 지주전환제는 더 확산되더라. 땅 소유권을 둘러싼. 그래서 지대도 이제 국초 병작관수가 금지됐었는데, 과점법 초기에는. 이제는 병작관수가 다시 관행으로 자리 잡는다. 그런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농장의 확대 사료도 나옵니다. 어쨌든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다. 그러면 16세기로 다 때리세요. 웬만해서는. 자, 그다음에 이제 경제 활동이 나옵니다. 경제 활동은요, 민간에서 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양반 지주의 경제 생활이 있는데, 양반 지주라 하더라도 재지 사족인 경우에, 그 지역에서 계속 살고 있는 사족인 경우에는 당연히 자기 노비를 가지고 경작시키든가, 많은 경우는 노비가 300명이 넘는 경우도 있거든요. 노비 경영을 하든가, 아니면 내가 먼 지방에, 예컨대 대전에, 에? 대전에 내가 땅도 있어. 한양에 살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내 외거노비를 하루에 갔다 오게 할수 없죠. 그러니까 외거노비를 거기 상주시킵니다. 상주시켜서 부재지주인 경우에, 외방에 내가 한양에 살고 있는데, 한양이야. 한양 거주하는데, 저기 대전에. 대전에도 땅이 겁나게 많아. 그럼 여기는 어떻게 경작을 하냐 이 말이죠. 여기는 외거노비. 너 여기서 살아라고 해서 이제 가정 이루고 살아라고 한단 말이야. 그때 이제 한밭, 큰 밭이죠. 대전이니까 딱 이걸 다 경작을 해. 그러면 이 외지의 먼 거리 외방의 이 땅을 지주 땅을 뭐라고 하냐면 작계지라 그래. 작계지. 작계지라고 하는 표현은 노비, 외거노비의 노동력을 개입시켜서 경작하는 땅,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작계지에서 외거노비가 경작을 하면 여기서 생산물이 있겠죠. 수확물을 얼만큼을 내느냐, 몇 퍼센트, 100% 내게 합니다. 100%. 이걸 작계지라 그래. 그러면 얘는 뭐 먹고 살아요? 100% 내면. 대신 지주는 외거노비에게 따로이, 사경지를 불하해 줍니다. 사사로이 경작하고 먹고 살아라라고 하는 사경지를 외고노비한테 불하해 줘. 물론 여기서 나오는 건 지가 다 먹어. 단 사경지는 좋은 땅이겠어요? 안 좋은 땅이겠어요? 이거는 돌밭이야. 돌밭. 돌 갈아서 가루로 만든 다음에 뭐 흙으로 만들어서 네가 거기다 농작물 심어서 먹어라. 뭐 이게 이제 사경지거든. 자,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 요거를 사경지라고 한다. 뭐 이러면 안 돼. 예, 또 여기서 작계지에서는 수확물을 거의 100%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15세기에는 국초의 과점법 체제에서 병작관수를 금지했기 때문에 오히려 지주 입장에서는 작계 경영이 일반적이었습니다. 15세기 말 16세기 중엽까지 작계 경영이 일반적이었어요. 양반 대지주의 토지 경영 형태는 작계 경영이 일반적이었다. 그래서 545쪽에 보면 재지 지주인 경우에는 당연히 노비 경작시키거나 뭐 하겠지만 부재지주, 먼 지역에 자기 땅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작게 경영을 해서 대부분 가져오고,
그다음에 주인으로부터 아주 안 좋은 땅을 불화받는 경우를 그 외건후비 입장에서는 사경지라고 한다. 오케이? 니은 별표 하세요.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노비 중에서는 우리 맨 아래 보면 외건호비하고 솔건호비가 있는데, 외건호비는 주인과 따로 떨어져서 주인 땅을 경작하면서 먹고 사는 독립적인 가정을 형성할 수 있는 애들. 아웃 오브 사이트, 그냥 눈 밖에 있으니까 좀더 생활이 좀 편하겠죠. 솔건호비는 예컨대 솔건호비는 주인하고 함께 사는 애들, 주인 집에서 허드렛이라는 거죠. 가마 메고 빗자루질 하고 나무 땔감 해오고 빨래하고 밥하고 설거지하고 다리 주무르고, 솔건업이야. 근데 외건업이는 좀더 편하게 사는 대가로 신공을 냅니다. 주인한테 몸땡이 편하게 사는 대가로 이제 노도 신공을 내고 비도 냅니다. 외건업이는 공로비든 산업이든 모두 신공을 내는데, 내는 주체는 노비지만 객체고, 내는 곳은 어디냐면 외건업이, 관청노비 같은 경우는 외건업이를 관청에다가 내는 거고, 신공을. 반면에 산업이 같은 경우는 주인한테 내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럼 넘겨보시면 이제 농민생활은 뭐 이렇게 보고, 특히 546쪽에 농사직설, 사료 겁나게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현존 가장 오래된 독자적인 의미의 가장 오래된 농서, 그럼 농사직설. 단 독자적인 거 빼고 가장 오래된 농서는 농상집요라고 해서 14세기 고려 말 이암이라는 사람이 원나라의 농법을 소개한 책, 가장 오래되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원나라 농서지 우리나라 농서는 아니거든요. 근데 독자적인 농서로서 가장 오래된 것은 세종 때 정초가 기초한 농사직설. 이게 제일 오래된 것이고, 세종 때 올려야 돼. 두 번째는 사시천여초, 세조 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강희맹의 금양잠록이라고 해가지고 성종 때입니다. 알다시피. 그 다음에 16세기는 여러모로 살기 좋다 그랬어요? 어렵다 그랬어? 어렵다 그랬죠. 그러니까 16세기는 자, 이런 나무 껍질은 벗겨서 가루로 해가지고 먹을 수 있느니라 해가지고 구황작물에 대해서 소개한 것인데, 구황촨유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집안에 가면요, 가보로 아마 남겨져 있을 겁니다. 조상 대대로 가지고 있었던 책일 거야. 구황촨유, 16세기 때려. 자, 그다음 547쪽에 농사 기술, 밭농사 분야에서는 조선 전기에서는 다른 거 필요 없이 농종법이 일반적이었는데, 농종법은 밭 두둑에다가 이렇게 두둑을 내죠. 그럼 이건 부드러운 흙이지, 그치? 두둑이라고, 두둑, 밭 두둑. 두둑에다가 쿵 발로 밟아가지고 홈을 낸 다음에 여기다가 씨앗 뿌리는 거. 이거 우리가 농종법이라고 그래. 두둑에다가 파종을 하는 거. 이걸 농종법이라고 한 반면에 농종법. 요게 더 일반적이었습니다. 견종법보다는. 견종법은 뭐냐? 요거는 밭 고랑에다가 파종하는 걸 견종법이라 그래. 그러니까 이건 조선 전기는 농종법이 더 일반적이었고, 밭농사에서. 조선 전기입니다. 그 다음에 조선 후기로 갈수록 새롭게 이제는 농종법보다는 견종법이 더 일반적이더라. 견종법이 활성화된다는. 이거는 고랑에다가 파종하는 겁니다. 밭 고랑에다가 파종. 고랑에 파종하는 거. 단 고랑에다가 파종하려면 여기에 두둑이고 고랑이고 두둑을 또 올리고 그랬으면 여기다가 파종을 하니까, 단 이런 경우는 두둑에다가 파종하면은 물을 딱 뿌리면 빨리 투수가 돼가지고 이제 부드러운 흙이기도 하고 뿌리를 잘 뻗을 수 있는데 물도 잘 빠지고, 여기 고랑에는 딱딱하겠죠. 그냥 비가 오고 그러면, 그때는 하우스가 없었으니까, 하우스는 우리 60년대 가서 있어요, 1960년대. 그래서 요건 하우스가 없기 때문에 여기 비가 오면은 고랑은 딱딱하니까 물이 잘 배수가 안 되죠. 배수가 안 되는 경우에는 작물을 잘 골라서 심어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 잘못하면은 뿌리가 썩는 경우도 크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근데 견종법이 조선 후기는 확대된다는 거, 일반화된다. 이걸 떠올리시면 돼. 고랑에다가 파종하는 걸 견종법이라고 그래요. 간종법은 사이직기입니다. 사이간자잖아. 근경법, 그루갈이라고 하는 거지. 뿌리를 확 갈아 엎어버리는 걸 근경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논농사 분야에서는, 어우, 아우, 별표. 논농사 겁나게 중요하다. 논농사는 여러분들이 뭐 저보다 더 경험적으로 많이 알고 있죠. 논농사는, 저도 이거 논농사는 이거 배워서 하는 거예요. 생활이 아니고. 이건 시기 문제야, 농법은. 논농사 이걸 딱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조선 전기 15세기에는요 논농사에서 이양법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화됩니다. 일반화. 이양법이 요게 이양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직파법이라는 게인데 우리 벼농사의 시작은 청동기 시기. 그러나 이양법의 시작은 고려마 14세기 이양법. 일단 보급이 되는 것이 14세기부터입니다. 14세기 말부터 이렇게 쭉 되고 15세기가 되면 15세기에는 이양법이 더 확대되겠죠. 남부지방. 이양법은 모내기법이라고 하는 거죠. 어린 모를 모판에서 기른 다음에 옮겨 심는 거. 그러나 여전히 직파법이 더 일반적이었습니다. 직파법. 직파라고 하는 건 직접 파종하는 것을 직파법이라고 그래. 휘휘 뿌려주는 거지. 랜덤으로 자라게. 직파법. 이게 더 일반적인데, 직파법 중에서는 건사리법이 있고, 건사리법. 요거는 한경농법이라고. 혹은 건경농법. 마른 땅에다가 뿌려두는 거. 건경농법이라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무사리법. 물인데, 이게 리을 탈락 현상 때문에 무사리. 이렇게. 예. 이건 수경농법이에요. 물 대고 뿌려두는 거. 수경농법. 어쨌든 직접 뿌리는 겁니다. 휘휘. 단, 이것의 장점은 파종할 때는 혼자 다 할 수 있어. 근데 완전 랜덤으로 나기 때문에 이런, 벼보다 뭐가 더 잘 나냐면은, 잘 자라냐면 피가 더 잘 자랍니다. 그 다음에, 피가, 벼를 또 휘어 감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 피를 뽑다 보면 벼도 같이 뽑히고, 이런 부분이 이제 문제가 커서, 단 장점도 있어. 장점은 촉촉한 기운 가지고 그냥 뿌리를 먼저 내릴 수 있다는 점. 요건 좀 장점인데 이양법이라고 하는 거는 어린 모판에서 모를 재배해 가지고 그지? 모짜리를 딱 만들어서 썰어질까지 잘한 다음에 여기 옮겨 심는 거죠. 심을 때 이제 노동요가 뭐야? 이어도 산하 어이 야디야 어이 야디야 이어도 산하 이렇게 쭉 모줄을 딱 튕기고 이렇게 쭉 깊게 눌러주지. 간격을 띄워가지고. 그러면 여기에 막 랜덤으로 애들 막 피가 자라더라도 긴매기 할 때 유리한 측면이 있죠. 휘휘 다니면서 뽑으면 되는 거야. 쭉 뽑으면. 그 다음에 일정 간격도 떨어뜨려 놨기 때문에 더 잘 자라죠. 그래서 이제 벼도 일정 정도 잘 자라면 옆에 이 잡초 같은 게 나오더라도 잡초의 생장력을 좀 억제, 영양분이 이제 쭉 클 수 있는데 이건 처음부터 잡초가 영양분을 다 뺏어 먹더라. 단 이양법은 장점도 있지만 그럼 생산량도 증가할 수 있고 나중에 가을에 이거 엎어버리고 보리를 심을 수도 있는데 단점이 뭐냐? 가뭄이 들면 모내기조차도 못한다는 거죠. 배의 생장기간도 있기 때문에 여기 거북이 등딱지처럼 갈라지면 모내기 자체를 못하니까 정부는 이양법을 금지합니다. 왜? 가뭄 들면 농사를 아예 망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더 확대시켜. 16세기가 되면 중부지역까지 확산됩니다. 경기도일 때까지 중부지역으로 확산돼. 그럴 수 있었던 배경은 뭐냐면 수리관계시설을 확충했기 때문에 그래. 한마디로 말하면 저수지지. 뭐야? 저수지. 이게 18세기가 되잖아. 18세기는 전국으로 확산됩니다. 전국으로 확산되더라. 응? 그러는 공통적 배경이 뭐라? 아, 수리 관계 시설이 확충됐다는 거. 물 대주는 시설, 수리 관계 시설, 요것이 확충됐다는 거. 한마디로 저수지예요, 저수지. 근데 저수지를 한자로 규모에 따라서 보라고도 하고, 천방이라고도 하고, 그지? 제방이라고도 하고, 또는 재언이라고도 하더라. 아, 재언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이것이 확산됐기 때문에 아 이양법이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이렇게 이양법은 시험에 잘 나오는데 뭐 때문에 잘 나오느냐? 요거 중요합니다. 15세기에 전국으로 그럼 틀려. 16세기도 전국이 틀려. 조선 후기에 전국으로 확산되는데 보급은 고려마 14세기부터 남부지방에서나 가능했겠죠. 벼는 고온 다습해야만 잘 자라니까. 오케이. 이양법 잘 나오는 거다. 자, 넘겨보시면 그래서 이양법에 대한 얘기 548쪽에 있습니다. 또 수리시설이 확충된다는 점 이것도 지금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농기구는 뭐 시대가 후대로 갈수록 개량되는 것이고
시비법은 계속 발달합니다. 단 연장상경이 일반화되는 것은 언제냐? 15세기부터 잡으세요. 꼭 548쪽에 4 동그라미 4번에 시비법은 땅을 기름지게 하는 방법을 시비라고 하는데 우리 배는 항상 비만이잖아. 그치? 기름질 빗자. 연작상경이 일반화. 일반화 동그라미. 일반화는 15세기부터 쓸 수 있는 말이다. 연작상경의 일반화. 그 다음에 밑에 목화가 나옵니다. 목화는 지금 현재 학설로서는 고려 말 공민왕 때 문익점이 원나라에서 붓겁에다가 목화씨를 세배왔다. 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장인이었던 정찬익한테 알려주고 정찬익이 또 확대시켜서 15세기에는 뭐 의생활의 혁신을 가져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것대로 나름대로 뭐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사료니까. 근데 백제 유적지에서는 어우 면직물이 완전히 면직물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백제 유적지에서 면직물이 완전한 면직물이 발견됐다는 것은 삼국 시기에 이미 면화가 재배됐다. 다는 것을 확인하는 얘기죠. 해서 학설이 아직 바뀌진 않았습니다. 예? 예, 근데 그 연구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발굴이 됐고 어쨌든 고려 말 문익점에 의해서 목화는 들어오면 당연히 의생활의 혁신은 가져오겠죠. 따뜻하게 입을 수 있겠다. 단 무겁다는 한계는 있지만 그 다음에 오른쪽에 농민 부담의 증가 549쪽에 괄호 3번에 농민 부담의 증가라고 하는 이런 농민들의 폐해가 크다는 것은 다 언제로 상정하면 됩니까? 16세기로 때리면 됐지. 그래서 그 내용이 뭐예요? 1번 지주전후제가 확대됐다. 그렇지. 지주전후제가 약화된 적은 없으니까. 전통사회에서. 지주전후제는 언제나 강화, 확대, 보편화, 일반화, 심화 무조건 맞는 말이다. 그 말은. 그 다음에 정부와 지배층에 대한 대응 대책이라고 해봤자 사실은 가장 핵심적이고 필요한 대책은 토지분배인데 토지분배를 할 수 있느냐? 못하고 있더라. 그죠? 그래서 과전법은 거의 혁명에 가까운 거야. 단 꼴랑 구황철료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거 해가지고 되겠냐 말이죠. 단 구황철료는 몇 세기? 16세기. 그러면 지주전후제가 심화될수록 농민들의 유민, 유망, 유리 이건 더 심화된다는 거죠. 왜? 땅이 없으니까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 그러면 만약에 상업수공업 광업무역이 골고루 발전한 산업이 골고루 발전한 상태라면 내가 토지가 없어도 난 상업해야지 나는 광업해야지 난 수공업해야지 난 무역해야지 이러면서 골고루 살아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농업만 중시한 사회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아예 상업 수공업 말업을 천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나 농민 아니면 뭐 관직생활 정치인 하려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로 힘든 거예요. 내가 그래서 누누이 얘기했잖아. 다양성의 문제다. 자 그래서 맨 아래 보면 549쪽에 임꺽정의 밀란, 요거는 임꺽정의 난, 요거는 16세기 명종 때 이런 일이 터져서 이미 기미와 조짐 이런 건 다 힌트는 주거든. 이건 바꾸라는 얘기죠, 사회를. 그래서 지금도 데모 같은 걸 무조건 뭐 나쁘다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사회 갈등을 해결하라고 하는 표시인데 그걸 억압하고 누르고 검거하고 탄압하고 연행하고 이러니까 문제란 말이지. 오케이. 550쪽 넘겨가시면 바로 조선전기에 또 이제 상업이 나옵니다. 상업도 아까 했듯이 국가가 주도하는 운영하는 시전상업 중심입니다. 이 시전이라고 하는 점포입니다. 정부가 설치했던 관어상점을 시전이라고 하는데 이 시전은 태종 때 무려 2천여 개 이상의 시전이 종로에서 어디까지 동대문까지 이 운종가라고 하는데 점포가 개설되어 있었어요. 거기에 일물일전 점포전자의 원칙하에서 하나의 점포를 분급받고 거기서 이제 장사하는 상인을 시전상인이라고 한다. 그럼 상세를 내겠죠. 당연히 점포를 불화받았으니까 상세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시전상인 국초부터 있었는데 그중에 정부에 필요한 아주 핵심적인 6개 종류의 물품을 조달해주는 상인을 유구이전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시전 중에 유구이전이 있는 거죠. 유기전, 뭐 어물전이라든가 미곡전이라든가 포목전이라든가 뭐 이렇게 뭐 여러 명주전이라든가 해서 여섯 개 종류가 있는데 그거 다 외울 필요 없고 그걸 유기전이라고 하는데 그런 유기전을 포함한 시전들에게 독점적인 판매권인 금난전권을 부여한 게 누구냐? 인조입니다. 인조. 금난전권은 난전을 금할 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난전. 난전은 어지럽게 막 허락 없이 돌아다니면서 장사하는 애들. 난전이라 그래.
어지러울 난자 써가지고 난전을 금압할 권리, 이걸 금난전권이라고 하는데 17세기 인조 때 시전들한테 줬던 거야. 시전상인한테 주었던 독점적 판매권입니다. 그럼 도성 안에서 물가가 높겠죠. 또 이 금난전권을 행사하는 범인은 도성 안은 당연하고 시전과 동일한 물건을 갖다 팔았다 그러면 뒤지는 거야. 반면에 시전들은 도성 밖에 성저 십리까지, 성밖 십리까지 금난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럼 물가는 겁나게 또 비싸겠지, 그지?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 단 금난전권을 철폐한 사람은 나중에 누구냐? 이건 정조 때 유구이전을 제외한 모든 시전상인의 금난전권을 철폐하더라. 상업 자유라 조치죠. 551쪽에 보면 금난전권 니은 알아두십시오. 인조 시기에 독점적 판매권인 금난전권을 부여받았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경시서. 경시서는 서울경, 그 다음에 시장시, 관청서죠. 서울에 시전들의 횡포 때문에 물가가 폭등할 수도 있으니까 상행위를 단속하는 관청을 경시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요게 나중에 평시서라고 세조 때 명칭이 개칭돼요.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 장시. 자, 장시도 좀 포인트가 돼. 장시는, 요거는 15세기, 어느 나라든지 장시는 다 있었으나, 고려 말 조선 초기에, 특히 조선 건국 후에 지방관을 막 파견하다 보니까, 지방에서 향촌 세력이, 곧 향리 세력이 세웠던 고려 후기의 상황 때문에, 조선 건국을 반대했던 세력들은 장시를 무대로 해가지고 안 좋은 말 퍼뜨리고 막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장시가 사람들 많이 모이니까, 국초의 정부 입장에선 장시를 엄금했어요. 그런데 장실을 금압했는데 못 열게 했는데 장실은 본질적 기능이 물물교역의 기능이 있고 또 하나 정보교환의 기능도 있고 오락의 기능 같은 게 있는데 그런데 15세기 성종 때 지배체제가 안정되면서 이제는 자생적으로 생산물도 좀 높아지고 생산력도 저기 전라도 쪽에서 법성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는 내륙으로 좀 많이 들어와 있는 포구이기 때문에 물건을 교류하는 지역이 거점이 생겨 이게 장문이라고 포구가 됩니다. 자, 결론 성종 때 15세기 조선에 와서는 금압했던 장시가 다시 발생했다는 거죠. 처음에 역사상 처음이라는 게 아니고 조선에서 초기에는 금지했으나 성종 때 장문이라고 전라도에서 발생했는데 전기시장이죠. 그때는 열흘장이나 보름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16세기에 전국에 개설되기 시작하고 조선 18세기는 전국에 1천여 개소에 해당될 정도로 증가하더라. 이렇게 포인트를 잡으셔야 돼. 그래서 결론적으로 조선 후기 18세기에 장시가 전국적으로 개설되기 시작하였다 그 말은 틀린 거예요. 오케이? 그때는 천여 개라는 말이 나와야 됩니다. 오케이. 자,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업과 관련해 가지고 조선의 화폐가 또 나오는데 552쪽에 조선의 화폐는요 국초의 태종 때 저화라고 하는 종이 지폐가 만들어지는데 유통이 안 됩니다. 세종 때 조선통보라는 이름으로 발행했는데 이것도 유통이 안 돼. 단 해서체 형식으로 글자 형식이야. 조선통보라고 쓰여 있는 글자 서체 형식이 해서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조 때는 팔방통보라고 발행했는데 실물은 현재 하나도 없습니다. 단 화살촉에 붙어있는 걸로 봐서는 야 전시를 위해서 만들게 됐구나 이렇게 알려져 있어서 유엽전이라고도 별명이 있습니다. 이거는 버드나무 이파리처럼 생긴 뾰족한 형태의 화폐 이런 의미고 세조 떠올려야 돼. 그 다음에 조선통보라고 인조 때 또 있는데 이때는 서체가 8분체 형식입니다. 8분체. 상평통보 인조 때 발행됐지만 호란 터져가지고 유통되지 않다가 나중에 숙종 때 효종 때부터 다시 주조돼가지고 숙종 때는 전국적으로 유통되는 것이 바로 상평통보 제일 유명한 거죠. 그러니까 인조 때 처음 발행했다가 병자호란 터지고 유통이 안 되고 그다음에 효종 때 다시 재발행해가지고 숙종 때 널리 일반화되는데 단 화폐 경제가 이렇게 발달하게 되는 배경은 뭐다? 역시 대동법, 쌀, 배, 동전으로 대신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조선 후기 18세기가 되면요. 이제는 유통경제가 활성화되고 화폐경제가 발달할수록 화폐는 재산 축적의 용도로 쌓아두고 유통을 안 시켜. 그래가지고 시중에 통화량이 부족해서 화폐 가치가 상승하고 그런 현상을 전황이라고 한다. 이거는 동전 부족 현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나 재산 축적의 용도로 많이 쌓아두고 유통을 안 시키다 보니까.
전황. 그럼 전황 문제 때문에 나타난 현상 뭐예요? 화폐가 값은 상승한데 물가는 하락하더라. 그럼 직접 생산 담당자인 농민만 손해더라. 그래서 농민이 손해니까 패전론. 동전 유통시키지 말자고 주장하는 사람은 중농학파라고 불릴 수 있는 실학자 이익이 하는 얘기다. 반면에 중상학파고 북학파 쪽에서는 더 써야 한다. 용전론을 주장합니다. 그게 바로 박지원이에요. 이것도 알아주셔야 됩니다. 전황에 의한 현상 해결책 제시 2번도 나옵니다. 다음 3번 살짝 읽어보시고요. 조선전기도 4번에 수공업 나와. 오, 552쪽에 수공업이나 광업이나 모두 국가가 운영하는 형태였다 그랬어. 그래서 기술자들을 수공업자들의 명단을 만듭니다. 이 경공장과 외공장, 그 중앙에 있는 기술자들, 지방에 있는 기술자, 지방 관청에 등록되어 있는 외공장에 기록 등록되어 있는 애들 다 그 수공업자들의 명단을 공장안이라고 한다. 명단 안자 써가지고 이건 다 관영수공업 운영 형태인데 이걸 장인의 등록제라고 그래요. 장인의 등록제에 따라서 공장안이라는 걸 만들고 의무적으로 물건 만들게 한 다음에 생산량을 다 할당을 채우면 나머지는 지가 만들어서 내다 팔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형태. 이거 우리가 장인의 등록제에 의한 관영수공업 운영 형태인데 553쪽 장인의 등록제 결국 뭐야? 부역제로 운영됐던 건데 장인의 등록제가 이제 쇠퇴되는 건 부역제가 무너져가기 때문인데 몇 세기부터라고 했습니까? 16세기 중엽부터 부역제는 무너져간다. 그래서 군포도 군역도 군포를 대체하고 안 가는 현상처럼 의무적으로 등록돼가지고 가서 물건 만들어야 되는 장인 곧 기술자들도 배를 납부하고 안 가는 형식이 생겨. 이걸 납포장이라 그래요. 그럼 납포장은 배를 납부하고 안 가는 장인인데 뜻이 조선 후기로 갈수록 납포장은 더 증가해. 에? 왜? 부역제는 더 무너지니까. 그래서 이제는 돈 주고 사서 민간인 기술자들을 고용해서 쓸 수밖에 없어. 조선 후기에는. 그래서 사장을 고용하는 거죠. 민간인 기술자를 사장이라 그래. 나중에 최종적으로 장인의 등록제조차도 폐지하는 건 언제? 18세기 정조 때. 아주 명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군역도 붕괴되고 부역도 다른 부역도 무너져가고 디귿 553쪽 납포장은 계속 증가한다. 오케이? 납포장은 계속 증가. 최종적으로 정조 때 공장안이 폐지될 정도에 이르더라. 그럼 이제 임노동자를 고용하면서 임금 받는 노동자로서 다 임금도 지불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수원 화성을 쌓았을 때 의궤, 화성성역 의궤를 봅니까? 전부 다 임금이 다 기록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수공업, 민영수공업, 요거는 조선 후기 일반화된다로 알아두시고, 농촌수공업, 농촌에서 뭐 빗자루 만들면 농촌수공업이지 뭐야. 넘겨봐요. 넘겨보면 554쪽에 조선전기광업 나옵니다. 조선전기광업은 다 국가가 주도하는 형태의 부역제로 운영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나 이것도 몇 년, 언제 무너져간다? 16세기 중엽에 무너져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시고, 그럼 조선 후기는 어떠냐? 임진왜란 이후에 효종 때 사채를 허용합니다. 사사로이 민간에게 광산책으로 허용한다. 이게 사채 허용이야. 그걸 우리가 네 글자로 설점수세라고 합니다. 뒤에 가서 할 건데 점포를 설치하고 광산책으로 허용하되 수세, 세금을 받거나 필요한 광물을 직접 받는 이런 형태를 설점수세제라고 합니다. 언제라고? 조선 후기 17세기 효종 때다. 명심해야 됩니다. 오케이? 오히려 18세기는 잠채도 상행하더라. 불법입니다. 몰래 잠자야. 몰래 채굴하는 형태. 잠채도 상행하는 양상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6번. 조선전기 무역은 명과 무역. 주로 조공무역 중심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진과의 무역. 여진과는 무역이 이루어지기로 한다. 평화로운 관계 때는. 그래서 두만강변의 경원 경성 지역에는 무역소도 설치했고 여진족 사신이 묵는 숙소를 한양의 북평관. 반면에 일본 쪽발이 애들하고는 쪽발이 사신이 들어와서 묵는 숙소를 동대문 쪽에 한양의 동평관. 반면에 세종 때는 삼포를 개항을 했죠. 1426년에 부산포, 제포, 연포. 그 삼포에 외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외관이라고 해서 설치가 되더라. 부산 동네 쪽에 부산포, 제포, 연포에는 외관도 설치가 되어 있었다는 얘기죠. 수출품하고 수입품 같은 경우는 살짝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놓고 오른쪽에 555쪽에 보면은 변천 삼포 계양부터 기후약조까지 우리 이미 했었으니까 도표 다시 한번 체크해 놓으세요. 이거 배웠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조선 전기의 경제 파트
농업, 상업, 수공업, 광업의 무역과 관련된 경제 활동을 주로 봤고, 단 농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지향했다. 그러니까 농본주의 사회를 추구했던 것이고, 상업, 수공업, 광업이라든가 이런 건 말업으로 천시했고, 또 국가가 경제 공부할 때는 정책, 어떤 걸 강조했다? 일단 경제정책에서는 토지제도하고 조세제도를 봐라. 토지제도는 과점법, 직전법, 직전법 폐지. 중간중간에 방법만 좀 바꾼 것이 세종대 공법, 성종대 관수관계 방식인 거고. 그 다음에 수취제도는 세 가지로 봐라. 전조, 토지에서 나는 거. 그 다음에 집집마다 공물, 공납.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습니다. 사람 몸에 부과하는 신역 또는 부역 또는 역역이라고 하는 거. 그건 또 두 가지가 있더라. 군대 복무하는 군역과 노동력 징발해서 삽질시키는 요역 두 가지가 있더라. 근데 요역도 처음에는 개정법이어서 고려시대까지 고려 조선 초기까지 개정 장정 인구 장정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사람을 징발해서 썼는데 세종 때부터 개전법으로 바꿔가지고 토지를 기준으로 하되 세종 때는 5결출1부제 5결당 1명을 뺏고 성종 때 최종적으로 8결출1부제 8결당 1명을 뺏었으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토지를 기준으로 바뀌어갔구나. 그지? 그 다음에, 근데 공납.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상공과 별공이 있는데, 공납제폐단이 그게 다른 것은 16세기. 그래서 개혁안이 나오는데, 대공수미법. 조광조, 리리, 유성룡, 뭐 정시용. 그런데 안 되더라. 그러다가 제도화된 것이 조선후기의 대동법이었다. 토지결수를 기준으로. 집집마다 해서 토지결수로 아주 중요하다 그랬어. 단 대동법은 뒤에서 하겠지만 상공만 바뀐 것이지 별공은 여전한 것이다. 그 다음에 전조 국채는 10분의 1 1결당 30말 그 다음에 세종대 공법 시행하면서 이제 20분의 1로 바뀐 상황이었다. 그러나 16세기가 되면 다 열악해지기 때문에 4말에서 6말 정도의 액수가 그냥 하년에서 하중년 하하년 정도에서 그냥 거의 고정화되더라. 그러다가 임진왜란 이후에 영정법 네 말로 최저액으로 고정시키더라. 농사 잘 되든 안 되든 간에. 오케이? 예스! 이렇게 하면 조선 전기 경제 파트 완벽하게 끝냈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조선 전기의 사회 여기부터 가도록 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